온 시방과 삼세의 진찰에 원만하고 밝은 조사이신 법계의 공덕 대비운과 비로자나의 대지혜와 머무심이 깊고 깊은 진법성과 흐르는 바 원만한 수다라와 낱낱 진찰의 부처님 회상 중 보현문수 모든 대사들께 목숨 바쳐 귀하옵니다. 제가 지금 한터럭의 지혜로 가없는 법계의 공을 헤아리고자 합니다. 바라옵건대 삼보의 동체 자비를 받들어서 말과 글귀마다 부처님의 뜻에 부합되게 하시고 법안이 항상 잘못 없게 하시며 온 중생계에 보현처럼 행하게 하시고 수승한 선을 되돌려서 많은 중생들을 적시어 보리의 상락과를 빨리 얻게 하소서. 열의 십신 상해품 이 앞전에 부처님의 부사이 법품이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수행을 해서 십지보살을 경지를 지나고 등각 지금 묘각 등각 그러면 부처님하고 같다라는 뜻이고 묘각 완전한 부처님이란 뜻이죠. 그 경지를 얘기하는 거요. 그래서 이 앞전 시간도 불부사이법품이라고 불가사이한 부처님의 능력을 얘기했던 거예요. 부처님의 능력은 한마디로 모든 분야에 불가사의하다. 모든 분야라는 게 불가설, 불가설, 말할 수 없는 숱한 각 분야에 말할 수 없는 능력을 다 갖추신 자리, 그 자리가 부처님이다. 그러니까 이전에 부처님이란 어느 경지다 하는 것은 이해를 좀 했지요. 우리가 부처라고 굳이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우리 중생 또는 뭐 그냥 전체를 중생이라고 표현하니까 중생들의 근원자리 우리가 왜 중생이 됐던가 흘러오기 이전 자리 그리고 그 자리는 우리의 본래 되돌아가야 될 자리다. 그래서 우리의 최후의 목적지 그 자리를 부처 자리라고 하는 거란 말이야. 에? 그런데 그 자리는 원래 청정한 자리다 그래요. 그 청정한 자리 그 자리를 표현해서 법신 자리라 그래서 그 자리를 비로자나 부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자리에 계신 분을 그래서 비로자나 부처님 앞에 뭐가 붙어요? 청정이라고 하는 말이 붙어. 청정, 법신, 비로자나불. 그 청정하다는 것은 아직 모든 것이 오염되기 직전이고 원래 그 자리라 또 모든 오염됐던 그것을 탈탈 완전히 털어버리고 완벽히 깨끗이 원래 자리를 회복했을 때 그 자리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요? 그 자리가 부처예요. 그 자리가 진여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진여자리를 회복했을 때 부처라고 하고 그 자리에 계신 분을 그런 분을 부처님이라고 한다. 그 자리에 회복을 하면은 이런 과거의 시간에 배웠던 모든 능력을 100% 완벽하게 갖춰진 거예요. 그래서 불가능한 것이 하나도 없고 불가능한 것이 모든 것이 가능하되 최고의 수준으로 가능하다는 자리예요. 그리고 그 자리는 모두가 갈 수 있는 자리고 모두가 그 자리에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와 있는 현재의 모습이 사람, 짐승, 저 산천, 초목,
삼라만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주 법계의 삼라만상의 근원자리, 그것을 이제 여러 가지 표현을 하잖아요. 참 원래 가만히 있었던 그 자리하고 똑같은 자리라 그래서 진여라고 그러고, 법계의 근본자리라 그래서 법성이라고 그러고, 법성이란 말은 진여라고 하는 말을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을 오만 만물로 뒤쌓여 있고 섞여 있는 이 현 세계로 볼 때 그 자리를 공한 자리라 그래서 공이라고도 그러고, 그래 그 자리는 그 무엇으로, 그 무엇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았으되 그 무엇이든지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한 자리다. 그래서 중도라고도 그러고 그런 거예요. 진여. 그게 열반이라 한 자리. 열반이라는 게 뭐예요? 고요하다는 뜻이거든. 적정한 자리다.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자리. 그건 어느 자리겠어? 우리는 지금 무엇인가 흔들려 있고 보이면은 금방 반응하는 마음의 변화가 생기잖아요. 그러기 이전 자리. 그게 무엇이든지 비추면은 반응하는 그러기 이전의 자리. 그게 반응할 수 있는 그 능력의 자리. 그게 그 자리야. 그게 부처 자리야. 그런데 부처님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뭐냐? 부처님은 그것을 다시 회복한 분이라 원래 그 자리를 어떤 상황 변화를 대처해도 그 자리의 모습은 절대 변하지 않는 분이 부처고, 우리는 그 상황에 따라서 작은 파도도 됐다 큰 파도도 됐다가 일렁이는 대로 흘러가 버리는 것이 중생인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우리는 어떤 자리지요? 부처님이 나화 돼버린 자리야. 부처님이 내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원래 부처님은 청정한 분인데 이 때 묻은 나하고 섞여버리니까 뭐가 됐겠어? 우리 눈에 보이는 부처님은 때가 많이 묻어있어. 왜? 우리 눈이 때가 많이 묻어있거든. 그래서 세상은 법신이라 그래서 부처님 비로자나 법신 체야 온 세상은 참나무로 보였던 소나무로 보였던 상추로 보였던 그게 부처님의 몸인데 보는 눈이 어떤 눈이냐에 따라서 거기서 부처님을 보고 못 보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 제목이 열애 십신 상해품이라. 열애라는 게 부처님이죠. 십신이라는 열십자 몸신자야. 이 십이라는 수는 뭐지요? 만수죠, 만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열로 표현했을 뿐이지 이거는 백이 되고 천이 되고 만이 되고 팔만 사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신자, 열에는 몸이 열 가지 몸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 상자, 이 모양 상자인데 서로 상자를 써놓고 그 상이, 열의 십신의 모양이 희한하지. 앞에 열십자 써놓고 바다의 자를 썼어. 바다의 자라는 건 뭐예요? 그만큼 많다는 뜻이잖아요. 그지? 그 십신의 상이, 모양이 끝없이 많다. 모순적이죠? 그렇다면 이제 여기 십신을 이렇게 봐야 돼. 십신을 빼고 열의 몸은 이렇게 끝없는 형상이 있다. 이런 뜻이요. 그 십신은 여러분 대충 이 우주 법계의 부처님 모습을 열로 이렇게 함축해서 한 말을 조금 뭐 여기 경에서는 이런 말 저리 경에서 저런 말 했지만은 큰 차이는 없어요. 이해를 다 하지요. 첫째, 업보로 만들어진 부처님 몸. 과거는 이런 이런 수행을 해서 현재 이렇게 이렇게 화신으로 부처님이 됐다. 또는 국토신, 그래? 국토신은 일체 모든 땅, 이런 것도 부처님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공덕을 지어서 그 갑오로 받아진 몸을 또 복덕신이라고도 하고 갑오신이라고도 해. 또 업보신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이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목적이 모든 삶과 생김새 하나, 말 한마디,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부처님의 행동은 모든 게 중생을 구제해야 한다라는 그 목적하에 하는 행동들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중생이 원하는 바, 중생이 좋아하는 바, 거기에 맞춰줘. 그래서 각종 성문승, 영각승, 보살신이라고 하는 신이 있어. 몸이. 그리고 거기에 부처님 모습을 때로 보여야 되는 열애신이 있고 지신, 법신, 허공신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허공과 같이 부처님 몸을 이렇게 놔두어서 모든 것 빠짐없이 관찰하고 빠짐없이 일러주고. 전에 얘기했잖아요. 부처님은 때를 놓치지 않는다. 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과거생부터 현재 미래생까지 꾸준히 지켜봐. 관찰을 해. 그래서 그 중생이 공부해서 마지막 성불한다, 해탈하는 그 순간까지 뭐가 필요하겠구나라는 것을 놓치지 않고 그때그때 즉시에 도와주는 행. 이것이 부처님한테 있는 거예요. 얘기했죠. 여러분이 자식을 위해서 헌신했다고 하면서 정말로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야를 이렇게 잘 관찰해서 얘 적성에 가장 맞는 교육을 시켜줬는가. 이게 부모들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야. 불자들이 특히. 부처님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내 주변, 내 가정을 꾸려가는 하나의 가장으로서 또는 가장의 도우미로서 자식을 둔 부모로서 자식의 미래를 위해 얘들이 놓쳐서는 안 될 것들 그 시기를 잘 살펴서 적성에 맞게 끌어와 줬는가. 이 세상에 이런 것만큼 더 필요한 게 뭐 어디가 있어. 얘들이 필요한 돈은 많은 것도 필요 없고 딱 적절한 금액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늘 공급을 해주고 복덕, 해서는 안 될 일을 견제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적시적소에 맞춰서 우리가 충분히 해줬는가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공부해가는 큰 과정의 결실이란 말이에요. 십신이라는 것은 그렇듯이 이 온통 온 세계가 부처님 몸 아닌 게 하나도 없다. 그런데 여기 열의 십신 상해품에서는 부처님의 그린 모든 능력이 중에 부처님의 형상, 모양을 가지고 이제 법문을 한 겁니다. 부처님의 형상은 지금 여러분 앞에 보이는 부처님의 형상 이런 형상이에요. 모든 것이 완벽한 걸 부처님이라고 했을 때 자, 부처님이 완벽한 부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형상화 됐을 때는 완벽한 사람의 형상에 가장 가까운 분이 부처님이지.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따졌을 때 전체적인 이 생김새라든가 부분적으로 따졌을 때 그 이마에, 머리에, 눈매에, 코, 귀, 입, 손, 발 전신을 이렇게 훑어봤을 때 하나하나가 가장 표본적인 사람의 생김새라고 봐야 돼. 그게 부처님의 상호예요. 그래서 크게 상호라고 그래. 큰 것을 큰 모양을 상 그래서 32상 그러고 섬세한 모양 숨어있는 모양까지 작은 모습 이런 것들을 호라고 그래. 그래서 상호 32상 80까지의 80종 호 그래서 상호라고 그러는 거야. 이것을 부처님의 대인상 클 때자 사람인 자 큰 사람의 정상적인 모습이다. 우리가 그동안에 배워온 게 그거예요. 여기 열의 십신상해품에서 부처님의 대인상을 97가지를 얘기를 해놨어요. 구체적으로. 97가지. 32상에 중복되어 있고 거기 안에 다 들어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호는 여기서는 상을 얘기했고 대인상. 대인상을 큰 상이라고 그러면은
호를 쓴 수호라고 그러는데 따를 수자 조로 자 뒤에 열의 수호 강명 공덕품이라고 이 다음 장에 나와요. 오늘 그것까지 얘기를 같이 하자면 그거는 주로 섬세한 미세한 대인상이라 그래서 호를 얘기를 해줘. 그거에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부처님의 생김새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공덕을 얘기해줘요. 그게 그냥 생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만큼 노력해야 저렇게 부처님 코같이 부처님 눈같이 저라고 생기느냐. 저 32상 중에 한 상호를 저렇게 부처님같이 닮아가려면은 어느 정도 공덕을 지어야 되겠어요? 옛날에 법문할 때도 많이 여러분 들었지요? 지구촌에 장님을 한순간에 내 공덕으로 눈을 다 뜨게 할 정도다 하면은 80종호 중에 하나 정도 부처님 닮아간다. 그렇게 공덕을 지어야 돼. 생각해봐요. 아승집, 상아승직업을 닦아서 이렇게 부처님 상호까지 얻게 됐는데, 그 부처님 생김새 자기가 어디 한번 봐봐요. 자기 모양을 거울 보고 봐서 부처님하고 그래도 기중 닮은 데가 어딘가. 응? 손 한번 들어봐요. 내가 여기만큼은 부처님 닮았다. 응?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쯤 있을 낀데. 부처님의 상호를 얘기할 때 여기서 32상은 여기에 지금 화엄경에는 안 나오고 97 대인상이라서 97상을 얘기했는데 여기 97 종류는 부처님 상 해 바다 해자를 썼다겠죠. 그 많은 부처님 상 중에 97가지 얘기는 약중약이라 간략한 것 줄이고 줄인 것 가운데 줄인 거다 그랬어. 그게 부처님 상호를 도솔천에서 오셔서 정반왕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어느 정도 세상에 이런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부딪혀서 공부를 하고 마지막에 6년 수행을 해서 성도를 해서 교화를 하고 저 쿠시나가라에서 열반상까지 보여줬잖아. 이 죽는 모습 그 순간까지도 모든 걸 중생에게 보여주고 깨우쳐주기 위해서 하는 모습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벌써 도솔천에서 사바세계에 내려와서 그 앞에 부처님 대를 이어서 석가모니 부처님으로 부처가 돼야 되겠다라고 사명을 가지고 왔잖아요. 화신불로. 그 올 때는 벌써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을 모두 갖추고 온 거예요. 그래서 상호를 다 갖추고 내려와. 그래서 막 태어나자 그 관상보는 그 할아버지가 보고 눈물을 흘렸다가 자네 이 양반은 부처 되려고 올 뿐인데 그때까지 내가 못 살아서 억울하다고 그렇게 태어났어. 그런 상호를 가지고. 그런데 최소한으로 이 사바세계에 오셔서 갖춘 그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는 32상 80종호는 아버지인 정반왕과 그때 있는 모든 부처님을 보고 감탄하고 좋아하고 참 잘생겼다 이거 보통 인물이 아니구나 하고 모두들이 감탄할 수 있잖아 보는 사람들이. 그때 그 대중들 아버지를 위시한 가족들을 위해서 그 모양을 갖춘 거예요. 그리고 좀 더 확대해서 부처님은 그 대중이 아닌 좀 더 수준 있는 부처가 되겠다고 공부해서 세상을 보현행을 하고 사는 일체 모든 보살들을 위해서는 8만 4천 상이 있다. 97 대인상에 떠나서. 그리고 일체 모든 이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8만 4천 상이라는 것은 그것을 약설이라고 그래서 약설. 아까는 약중약이고 이 화엄경도 이 약설이요. 부처님의 일대 시교 중에 용궁에서 용수보살이 잠깐 가져온 거예요. 축소해서 가져온 거예요. 그러지 광설은 원래 부처님 상호는 얼마나 되겠어? 불찰 미진수를 가루로 낸 숫자보다도 불가설 불가설존으로 많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중약이요, 약설이요, 광. 그렇다면은 자, 여기서 97 97가지의 부처님 모양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따져볼 수 있고 칭견할 수가 있는데 원래 법신 부처님의 모습은 헤아릴 수 없이 많잖아요. 그 모습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우리한테 비춰질까? 내 눈에는 뭐? 여러분들 부처님을 한 번도 칭견 못했지요? 뭔 소리야? 그 말도 대답이 없고. 그러면 봤어? 어떻게 생겼습니까? 참 잘생겼어. 정강가고. 여기 지금 부처님의 대인상을 97 대인상을 지금 하나하나 얘기했거든요. 이게 광설이니까 처음 대목만 내가 읽어드릴게. 십신상해품 제34권이라 저때의 보현보살 마하살께서 모든 보살 대중을 향해 고해 말씀하시기를 불자들이여 지금 마땅히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열애에 있는 바 상의 바다 모든 많은 상을 연설할 것이다. 불자야 열애는 열애의 정상에 이 이마 위에 정상 육계상 그러지요. 정상에 32가지의 대인상이 있느니라. 그 가운데 첫째 대인상이 있으니 이름이 광조일체 방보방무량대광명망이라. 그건 뭐냐? 첫째 대인상이 있는데 일체 모든 무량 끝없는 큰 광명을 널리 늘 비추는 그런 광조 빛으로 비추다 이러는 그런 빛의 상이 있다 이거예요. 이것은 일체라는 건 모든 것을 말하죠. 미묘한 보배로 장엄이 돼 있고 또 그 보배의 머리카락, 보배의 털 이런 것들이 주변, 이게 머릿속이니까 두루해서 유연하고 치밀하고 부드럽고 그 다음에 아주 듬성듬성도 아니고 그냥 탁 있을 자리만 있고 적당한 수치를 다 채우고 있다. 이 낱낱이 다 만이 보광으로 만이 보배의 빛을 놓아서 일체 무변한 세계에 충만히 비추어져 그리고 다 부처님 몸뚱아리에 신상이 원만함을 놔두는데 이것이 그 정상에 있는 32개 상 중에 그 첫째가 되느니라. 이렇게 해서 97개 상을 얘기해 주는데 여러분이 노트 있는 사람 적어봐요. 97상이 어디에 몇 개가 있는가? 첫째는 열의 정수리에 있는 32가지 상이고 금방 얘기하듯이 그게 첫째고 이게 상중하로에서 머리 위에만 32가지 상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미간에서부터 가슴 허리까지 중간에 31가지 상이 있고 저 아랫부분에 34가지 상이 있어요. 97가지 상 중에. 32가지 상은 정상에서부터 있는 거고 그 밑으로 열의 미간에는 한 가지 상이 있고 미간 알죠? 여기 백호상 있듯이 그 다음에 눈에 한 가지 상이고 코에 한 가지 상이고 그 다음에 열의 혀에 이게 네 가지 상이 있어요. 혀도 좌우 끝털이 두 군데 이래서 네 가지 상인데 그 다음에 열애의 어금니에 네 가지 상이 있어. 이빨 중에도 어금니. 자, 좌우아래, 우우아래. 그 다음에 열애의 치아에 한 가지 상이 있어. 나중에 32상에 보면 열애 치아는 몇 개지요? 사람은 치아가 몇 개입니까, 보통? 보통 건강한 사람? 28개지요. 부처님은 몇 개인지 알아요? 40개. 지금 치아사리가 보궁으로 이렇게 지어서 모셔진 데가 지구상에 지금 세 군데가 돼 있어요. 내가 얼마 전에 그
중국에 있는 거 못 봤고 스리랑카에 치아 한 분이 모셔져 있고 대만에 얼마 전에 얼마 안 됐는데 모셔오기는 그 티베트의 림포체 한 분이 그 망명하면서 그 치아살이를 그렇게 어렵게 숨겨가지고 태국에 가 계시다가 아, 지구촌 어디에 이 치아를 모시는 게 좋겠는가 하고 있을 적에 대만 불광산사에 지금 살아계시죠? 성운 스님이 그렇게 좋은 일을 하고 능력이 있는 분이다 그래서 거기에 한 10여 년 전에 기증을 했어. 그래서 내가 지난달인가 대만에 뭐 볼일 보러 잠깐 가보니까 불광산사 그 한쪽 골짜기가 그때 뭔 불사한다라고 그러더니 어마어마하게 치아사리를 모시는 보궁을 지어놨더라. 그리고 중국의 뭐 사찰에 그 치아사리를 모셔놓은 절이 있어요. 지금 세 군데가 그래 있을 거예요. 살아있는 있을 때 있었던 치아사리가 화장한 뒤에 이게 타지 않고 남아서 자꾸 우리에게 유품으로 이게 남아져 있는 부처님 사리입니다. 열의 입술에 또는 한 가지 상, 열의 목에 한 가지 상, 그 다음에 열의 어깨에 다섯 가지 상. 요게 이제 32상 쪽으로 가면 모양까지 나오는데 이 어깨가 저 이렇게 부처님 같이 어깨가 둥글하고 편편해야 힘을 좀 쓴대. 장사들 보면은 저 씨름선수 강호동이나 이만기 보면 어깨가 이렇게 두리뭉실한 힘 좀 쓰게 생겼잖아. 장군으로 태어난 사람들 다 그래. 우리 거사님도 뼈골이 아주 장군으로 태어나서 어깨가 두리뭉실해 힘 좀 쓸 거예요. 에? 그렇게 어깨 두리뭉실하 이렇게 생긴 사람 함부로 힘자랑 그 앞에서 하지 말고 대들지 말아야 돼. 이렇게 해서 이 중간에 31가지 상이 있고 또 이제 가슴 아래로 내려가 가지고 가슴에만 11가지 상이 있는데 제일 가운데가 만자상이 있어요. 이 만자상은 문화적으로도 이집트나 이런 데서 한 수천 년, 한 4, 5천 년 전에도 있습디다만 이거는 길상이에요, 하나에. 아주 저 길하고 상스러운 그런 모양이라. 그래, 사람이 몸에 그렇게 길상의 모습을 타고난 사람은 부처님밖에 없어요. 그 후대에 어떤 사람이 가끔 만자 비슷한 게 나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잘 살피면. 그런 사람은 복을 굉장히 많이 지은 사람들이. 이 만자를 중심으로 좌우에 여러 가지 아주 상스러운 상들이 나와. 이게 이제 합해서 11가지나 돼. 가슴에. 그 다음에 열의 손, 양손에 손바닥, 손가락 끝털이, 손가락 사이에 갈기 물고 오리같이 갈기 같은 게 이런 것이 13가지의 상이 있고 그 다음에 열의 가려진 곳에 한 가지 상이 있다는데 이거는 어디를 말하는 건가? 열의 가려진 곳. 이게 이 경전은 이렇게 솔직해요. 그 존경하고 하늘보다도 더 존경하는 부처님의 그 음장을 얘기를 해놓은 게 음장상. 그런데 이게 경전에 보면 구체적으로 나오면 구체적으로 나와요. 어떻게 생겼는가? 이거 32상 속에 보면은 말이 그런 기능이 있다케, 말이. 이게 숨어 있어. 숨어 있는데, 부처님의 이 음장상은 이 여의라, 생각대로. 생각대로. 여러분, 저 절에 가면은 사천왕 상에, 사천왕들 다 이해하죠? 그 사천왕이 어떤 분들이요? 사천왕 중에 제일 우두머리가 누구요? 그런 공부도 안 했지. 동방의 지국천왕, 남방의 증장천왕, 서방의 광목천왕, 북방의 다문천왕 그러죠. 다문천왕이 대장이에요. 다문천왕이. 그거는 야차나 나차를 저 지배해. 근데 내가 뭔 얘기를 하냐. 남방의 증장천왕, 모든 만물을 잘 키워주는 그런 역할을 맡은 그래, 증장천왕의 그,
암장 이렇게 숨어 있는 생식기가 평소에는 하도 커서 목에다 두르고 다닌다. 그리고 앉아 있을 땐 그걸 딱 접어서 의자 같이 깔고 앉는다. 그래서 그런 얘기까지 다 해놨어. 그 다음에 열애의 볼기, 이 둔부, 양쪽 엉덩이에 좌우에 두 가지 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게는 천이라 그래서 열애의 넓적다리, 좌우에 넓적다리에 하나씩 두 가지 상이 있고, 그 다음에 열애의 장단지에 세 가지 상이 있는데, 이 장단지는 제일 부처님 장단지하고 닮은 게 사람은 별로 없고 짐승 중에 사슴의 뒷다리, 사슴의 다리가 부처님 장단지하고 많이 닮았다. 노광이라고 그러죠. 그건 세 가지 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열에 부처님 발에 13가지 상이 있어요. 발등, 발바닥, 발 뒤꿈치, 발 삥 눌러서 모서리, 발가락, 발가락 끝털이 이런 게. 이게 이제 13가지 원만상이 있어요. 인도 가보시면은 부처님 발자국 본 사람 있죠? 발자국을 이렇게 탁 밟아놓은 자리에 그 지문상, 법륜상이 들어있고 하는 거예요. 부처님 손가락에 이 지문도 나는 이거 두 엄지밖에 없던데 이 원만상이요. 둥그런 거 양쪽에. 이렇게 쭉쭉 세고 삐뚤어지지 않고. 부처님의 열 손가락이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아흔의 아홉 개 이제 대인상이라. 여러분이 이제 상 나온 김에 또 이게 지금 각 경전마다 조금씩 순서도 다르고 차이도 있는데 그 32상을 한번 볼까요? 또 이게 이제 대인상 중에 큰 거를 말하는데 32상은 여러분들 유인물 줬는데 이거 뭐 앞뒤로 그 종행으로 갖춰놨대. 여기서 여러분이 찾아봐요. 아마 첫째는 발바닥이 판판하다 그런데 이게 아마 거꾸로 여러분이 준 유인물에는 내가 얼핏 보니까 이 머리끝에서 얘기해 놓은 것 같아. 정상 육계상이. 육계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살덩이로 이렇게 부처님 머리에 보면 조회 보면 위에 이렇게 딱 불쭉 올라와 있죠. 한 가운데. 그게 육계상이야. 정상의 육계상이라. 응? 그리고 두 눈썹 사이에 흰 털이 나는 이게 미간 백호장이지. 이건 백호상. 그러니까 눈으로 가면은 속 눈썹이 뭐 같이 생겼냐 그러면 여러분 소눈 봤어요? 소눈? 소눈, 속눈썹이 어떻게 생겨서 길지요? 길고 이쁘지요? 소눈 보면은 그렇게 순하게 생기고 이쁘고 귀엽잖아요. 부처님 속눈썹이 소 그거하고 같다. 눈동자는 검푸르다, 감청색이다. 목소리는 맑고 멀리 들어. 이것도 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상호에. 부처님 목소리는 전번에 얘기 나왔죠? 기본이 60가지인데 그것이 한 가지가 500가지로 또 분류해서 그렇게 크고 멀리 못 들은 사람이 하나도 없고 요즘 기술이 좋아서 잡음 빼고 사람 귀에 좋은 소리만 듣고자 하는 소리만 들리게 해준다는데 부처님 목소리는 그 기계 필요 없이 딱 필요한 사람한테 들리는 필요한 말만 탁탁 들리게 해주는 부처님은 혀가 길고 넓어 이 혀로 코 대인 사람 해봐요. 코끝에 혓바로 되어 있는 사람. 벌써 다 해봤는가? 잘 안 하네, 몇 사람 빼고. 혀가 길고 넓어야 이게 이 사람도 복많이 진 사람이에요. 혀 짧고 좁고 하는 사람 보기 좀 모자란 사람. 이게 복 많은 사람의 표본이에요, 지금. 부처님 32상이. 여러분이 자기가 반성하라고. 그 부처님보다 못났으면. 목구멍에서는 맛 좋은 진액이 늘 나와. 냄새가 나오는 게 아니고 항상 향내가 나오. 네? 요즘 자기 나이 먹을수록 목구멍에 냄새 남한테 안 배주고 가까이 안 하려고 막 올 때 뭘로 뿌리고 막 삼키고 그러고 오지요. 부처님은 그럴 일이 없어. 향긋하고 진액이 나와서 그것만 삼켜도 5개월 6개월 앉아 있어도 밥 안 먹어도 살 수 있어.
그 다음에 이 뺨이 협이라고 그렇게 나와서 이렇게 뺨이 사자하고 같다. 그게 무슨 뜻인가 뭐 사자를 내가 안 만져봐가지고 모르겠는데. 송곳니가 좌우 네 개지요. 이게 희고 커. 송곳니가 이 40개 치아 중에. 그 다음에 부처님 40개 이가 희고 가지런해. 듬성듬성 난 게 아니고 많이 났다 이 종이 아니라 다 가지런하고 이쁘고 인간들 오복 중에 하나라고 쳐주는데 거지가 밥 얻어먹는 거지가 오복 중에 최소한 한 개 두 개는 좋아야 거지 노릇을 할 수 있어요. 어디서 얻어먹으면 가려서 먹는 게 아니니까 아무거나 잘 씹어 먹을게끔 이빨이 좋아야 되고 어떤 걸 먹어도 소화가 잘 되는 위장이 좋아야 돼. 그래야 걸사비구가 될 수가 있어. 요즘은 나는 머리 깎고 중대서 수행하는 걸사란 말하고 안 어울리지. 나는 이런 거 위가 얕아서 국수는 못 먹어. 그런 이제 그런 스님. 이렇게 항상 약단지 품에 끼고 정진하는 스님들도 있어. 그게 공부할 수 있는 이 몸뚱아리 잘 타고 나는 게 큰 복 중에 복이에요. 어디 가도 잘 자고 잘 먹고 잘 소화시키고 없으면 없는 대로 맛있고 그런 사람들은 세속에서 살 일이 없는데 돈 벌어서 몸 꾸밀 일이 없어. 꾸미지 않아도 그냥 몸이 건강하고 튼튼하니까 그 기본을 딱 갖춘 그 몸뚱이로 수행하면 좋은데 그 몸뚱이 좋다고 힘자랑하고 어디서 어먼지다고 하면 인생을 자기 명대로 못 살고 짧게 살리. 치아는 40개가 되고 양 어깨는 둥글고 두둑하다. 이게 이제 97 대인상하고 거의 다 같은 얘기들이. 몸은 항상 곱고 단정해. 그러니까 또 건강하고. 어디 뼛속에 뭐 척추가 하나 좀 모자란다든가 갈비뼈가 하나 좀 뭐 어려서 모자라든가 이러면 곱고 단정할 수가 없죠. 몸매도 사자와 같고 얼굴도 사자와 같다. 두 겨드랑이가 편편하다. 겨드랑이 안 봐서 어떤 겨드랑이가 잘생긴 겨드랑이인가 몰랐는데 이제 보니까 부처님 나무 겨드랑이 볼 일이 없으니 내 것도 뭐 거울 보고 봐도 제대로 베지도 않는데 겨드랑이도 그렇대. 두 발바닥, 두 손바닥, 두 어깨 정수리가 모두 판판하고 둥글며 두텁다. 이것이 칠체라고 그러는데 두 손바닥하고 두 발바닥, 두 어깨 그리고 정수리까지 이게 칠체라고 그래요. 칠체가 판판하고 둥글고 두툼하다. 이게 건강이에요. 건강. 살결이 부드럽고 매끄럽다. 내 하나하나 할 때 여러분 요 그놈 갖고 가서 집에서 한번 맞춰봐요. 이게 나하고 내가 32개 아까 97개 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안 하지만 32개는 이제 구체적으로 나왔잖아요. 몇 개나 부처님하고 비슷한가. 그 정도 복을 많이 지은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그래도 몇십 년 부처님 법문 듣고 이라고 내 마음 달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도 큰 복 중 복 아니요? 그 뭐 어디가 닮아도 닮았어. 눈에 안 보이는 속창자가 닮아도 닮았을 거 아니라. 온 몸빛이 자금색, 황금색이다. 부처님은. 부처님 몸이 왜 황금색인 줄 알아요? 몸에서 솟는 광명이 한 길이나 돼.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완벽하게 생겨 이렇게 가시면 이 몸에서 이렇게 한 길이 항상 광채가 쌓여 있어요. 그 지금 저 배광이라 해서 머리 뒤에만 이렇게 광명이 있는 게 아니라 몸 전체가 이렇게 광명이 항상 광채가 나. 그래서 중생들을 접할 때 그 광채 때문에 부처님 본 모습을 중생들이 못 보니까 그 광채를 부처님이 소멸을 시켜. 부처님 몸이 왜 황금색이냐? 모든 분야에 부처님은 금메달이라. 올림픽에서 1등하면 금메달 주잖아요. 각 분야의 불가설 불가설 분야의 금메달이니까 몸이 금색일 수밖에 없잖아요.
수술해봐도 뱃속도 금메달째, 금색일 거예요. 장도. 여러분이 그런다고 해서 증명해 보려고 부처님 배 가를 수 없으니 내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말이야. 부처님 이 털구멍에요. 다 털이 하나씩 나 있어요. 부처님 털구멍에 일모공에. 없는 데가 없고 다 하나씩 나 있는데 그 털이 전부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아서 우로 솟아 있어. 밑으로 쳐진 게 아니고 부처님은. 그게 이제 이 상호 중에 하나입니다. 몸에 털이 위로 쏠려 있다. 털구멍마다 새까만 털이 하나씩 나 있다. 신장이 한 발의 크기와 같다. 두 팔을 이라고 걸리면 자기 키하고 같다. 그래. 여러분은 팔 길이가 길어요? 키가 길어요? 보통 사람? 예? 안 집어서 몰라. 키가 커요? 키가 팔 길이보다? 이 부처님이 양팔 벌리면 키하고 같다 하는 얘기는 팔 길이가 남보다 크다는 뜻일 거예요. 왜? 팔을 펴면 양 손이 무릎 밑에까지 내려간다 그랬거든. 근데 키 작고 팔 길은 사람도 있을 것 같아? 이게 30 이상 중에 들어가요? 팔이 이라고 쭉 펴면 무릎 밑에 가는 우리 농구 선수들이 팔이 좀 큰 사람들 있을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여기 장단지가 사슴다리 같다 하는 것. 그 다음에 발등은 이라고 두툼하니 놓고 이러고 원만해 이라고 두툼해 발등도. 그러니까 이 부처님 상호 중에 이 발이 30 이상에 13가지나 되는데 발이 사람이 중요해. 어려서 우리 들으면 발크면 도둑놈 발이라고. 근데 생김새보다 커서 그럴까? 발크면 안정감 있고 좋겠던데. 발꿈치가 이렇게 도톰하니 동그랗고 도톰하니 이렇게 이뻐요. 매느리 미우면은 발뒤꿈치도 이라고 치다 보면 밉다고 하더만은 이쁜 며느리 발뒤꿈치를 보고 왜 미워할까? 손가락, 발가락 사이마다 얇은 비단결 같은 일이 막이 있어. 이 오리 비슷하니? 오리 발같이. 이게 아마 원만상인가 봐. 네. 그리고 손과 발이 매우 부드럽다. 손가락이 가늘고 길어야 된다. 시골에서 그 손으로는 일 못할 것 같아. 손톱도 그냥 칵 대나무통같이라고 짧고 막 강해야 일도 해먹을 건데 손가락이 길고 이라고 가늘고 이런 게 선비들이잖아요. 학자들이 옛날 보면 손가락이 길고 가늘지. 손바닥에도 수레바퀴 같은 무늬가 있다. 여러분 손바닥 무늬 한번 봐봐요. 이 쥐임손도 있고 지문도 있고 선이 뚜렷해야 되고 선이 뚜렷한 사람이 생각이 고다. 그리고 여기는 첫 번째로인데 발바닥이 편편하다. 부처님 발이 평발이라는 거예요. 이 상호가 적어도 이런 정도는 이제 타고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열의 수옥 광명 공덕품은 이렇게 32상 80종호인데 상은 더 큰 공덕이 큰 거고 호는 좀 낮은 거예요. 왜냐하면 섬세한 대인상이에요. 호자가 쓰여진 것은. 그 97 대인상 화엄경에서는 대인상만 얘기하는데 이 대인상은 공덕이 커야 돼. 아까 얘기했듯이 이 한 상호를 갖추려면 엄청난 옳은 길로 가는 수행에 세월이 있어야 돼요. 바른 수행을 하는 숱한 세월이 있어서 미남 미녀로 태어나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긴 부처님이 정말 정상적인 사람다운 표본이야. 거기에 비한 나는 어떤고 거울 보고 반성을 한번 해봐요. 그런데
이 답은 나중에 가르쳐 줘야 되겠다. 이 뒤에 보면은 수호 공덕품에 부처님이 이 한 상호를 얘기해요. 상이 아니라 호를 얘기하지, 이제. 이게 미세한 저 대인상이란 말이요. 그 80종호 중에 하나만 얘기하시면서 그 호에 여기는 이름 그대로 광명 공덕푸니까 이 항상 부처님의 모든 상호식에 제 나름대로 광채가 다 있어. 아까 말했지. 광명으로 생겨진 건데. 그런데 그 한 호의 공덕이 이러니 한 상의 공덕은 어느 정도가 되겠는가 하는 얘기를 광명 수호품에서 얘기를 해줘. 수호 광명 공덕품에서. 그러면서 부처님이 당신이 도설천에서 아직 우리 사바세계 정각을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기 이전에 도설천궁에서 있었던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이사항은 화엄경 중에 저 앞에 아승지품에 부처님이 직접 설하셨지요. 그거는 부처님만이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무수한 숫자의 끝이죠. 그 공덕이 그만큼 광대하다는 거고 열애수호 광명 공덕품도 부처님이 직접 설하신 거예요. 서도만 설하고 나중에는 저 도솔천에나 도리천에 가면은 하늘 북이 있어요. 그런데 모양이 있는 북이 아니고 그냥 허공 속에서 북이 법문을 해. 그 천자들을 상대대로. 너희들은 지금 부처님 법문을 이렇게 듣는 이 복은 다 과거의 비로자나 때부터 비로자나는 항상 시작이야. 끝과 시작이 비로잖아요. 그게 법신불의 본체란 말이야. 그때부터 원력을 세워서 공덕을 쌓은 대가다. 그렇게 법문을 해줘. 서가모니 부처님이 최초에 이렇게 법문을 했어. 저때 세종께서 보수보살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는 보수보살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앞에는 보현보살이 법문을 했고, 불자야 열의 응정등각은, 응정등각이 부처님이죠. 이렇게 특별히 수호락에서 따를 숫자 쓰고 조로자 쓰는데 뭘 따르냐, 대인상을 따른 호, 상호를 구별해서 얘기해 놓은 거예요. 그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잘생긴 곳, 잘생긴 모습을 얘기해, 수호를. 이 부처님께서는 정말 잘생긴 모습이 있으니 이름이 원만왕이라, 두루 다 원만하다. 이 잘생긴 모습 가운데서 큰 광명을 내가지고 늘 비추는데 그 이름이 치성이라, 막 불꽃이 막 활활 타오르게 성할 모습. 그것이 700만 아승지 광명을 권속으로 삼았다. 그런 게 부처님의 치성강 그 광명이 중심으로 하면은 700만 아승지의 그 광명이 같이 확 일어나 그걸 권속으로 삼았다. 거느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불자들아, 들어봐라. 내가 옛날 보살 때에 도설천궁에 있었잖니? 그때, 나도 큰 광명을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한 보살행을 끊임없이 했기 때문에 광명을 내가 놓았는데 그 광명이 저 지옥에까지 비춰졌다. 내 광명을, 내 광명의 빛을 직접 맞은 자들은 지옥 중생들도 그 순간 지옥의 고통을 벗어나서 그 빛을 따라 바로 이 도설천까지 올라왔다. 여러분, 최초에 법문하면서 지옥천자 삼중도노란 말 내가 얘기했을 거예요. 지혜가 뛰어나고 공부를 잘해서 공덕을 많이 쌓아놓은 사람은 무엇인가 실수로 지옥에 갔더라도 어느 계기를 저 지상을 초월해서 저 천상에 도설천궁에서 오늘 법문한다네 하고 많이 북치는 소리만 듣고도 아, 그 법문 들어야지 하고 법문 듣고 도솔천에 인간 세상 거치지 않고 삼중도노라 세 계단을 그냥 건너뛰어서 올라가 버린다고. 여기 그런 얘기야. 지옥 중생이 지옥의 고통을 벗어나서 이 법문에 빛의 광명의 빛을 받는 순간 도솔천에 태어난다. 그래서 천자가 된다. 즉 하늘 자식들이 됐다. 내가
보살의 몸으로 도솔천에 있을 때도 내가 이러한 광명을 놓아서 이런 능력이 있었으니 지금 이 세상에 와서 정반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수행을 해서 화신불로 부처가 됐지 않느냐? 부처가 돼서 갖춰진 내 32상 80종호 97 대인상의 공덕은 얼마만큼이겠느냐 하는 공덕의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대단하겠지요? 이 미세한 이 손가락 지문에 하나 이루어진 이 공덕도 10불찰 미진수 세계만큼의 공덕을 쌓아야 된다. 그런데 이 전체의 상호를 이렇게 원만히 갖추려면 어느 정도 공덕을 지어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이런 소문을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일체 세상의 모든 복이 우리가 몽땅 우리 모두를 얘기해요. 우리가 한 사람이 지은 복으로는 부처님 상대하기 어려우니까 일체 사바세계 일체 중생들이 일체 세간에서 지으는 유루복 무루고 할 것이 모든 지은 복을 다 합쳐도 불금 열의 일모복이라 부처님이 털끝 속에 이 모공에 태어난 이 한 털끝 공덕만에 묻힌다 그래서 웃을 일 아니요. 부처님의 이 일모공에 10화장 3개가 다 들어있어요. 지난 시간에 다 배웠죠? 일모공 속에 10무진 화장 3개가 여기 다 들어있고 그 화장 3개를 이 일모공 속에 간직하고 다니시면서 전혀 거리낌이 없이 다니시는 분이 부처님이다 그랬잖아. 부처님 능력이 이런 거예요. 이런 지구 우주에 있는 별 그 모든 것을 다 이 일모공 속에 집어넣어도 남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이 부처님이란 위치 부처라는 자리가 어떤 거라는 것을 이해를 못하면 여러분은 과장설로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대승경전은 전부 위설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부처님은 어떤 자리가 부처 자리인가. 이 세상의 모든 근원자리 그 자리가 부처 자리잖아요. 그 자리에 저 허공 속에 있는 별뿐이겠어? 그 어떤 것을 더 그 배에 배를 집어넣어도 이 일모공 속이 차겠느냐 이런 얘기지. 이 대목이 이해되지요? 그 정도 돼야 화엄경 공부하는 건데. 응? 일체 세간의 복을 다 합쳐도 열애의 일모공덕만 못하고 그 부처님의 일체의 모공, 이게 한 터럭이 아니라 이제 모든 전체 일체의 모공 공덕이 부처님의 32상 80종호 그랬는데 그 한 호의 공덕에 못 미친다. 그 일체 수호 공덕이 그 미세한 그 대인상 호의 공덕이 일체 호의 공덕이 97대인상이니 32상이 아닌 그 한 상의 공덕에 못 미친다. 32상이니 또는 97대인상이니 하는 모든 그 상의 공덕이 여기에 있는 백호 공덕에 못 미친다 그랬어. 이 공덕은 언제 나오느냐? 이 백호 공덕. 여러분 그동안에 경전에 보면은 부처님이 전부 광명을 설해서 큰 대승경정 설할 때 이 백호광명을 하자, 방광을. 자, 그런데 그 백호광명이 못 미치는 데가 있네? 무견정상. 정상육계상 그러죠? 이거는 왜 없을 못자 볼견자. 부처님의 과보신의 정상은 우리가 못 봐요. 그래서 무견상이라고 그래. 그래, 무견정상에 못 미친다. 일체 모든 백호광명이라고 해도 그 공덕이 무견정상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게 어느 정도 공덕을 져야 부처님 모양 흉내라도 낼 수 있겠는가. 성불은 못했으면서 모양이 부처님하고 똑같은 분이 하나 있지요. 한 분. 누구지요? 응? 절륜성왕. 부처님이 출가를 안 하고 그냥 세속에 있었으면 절륜성왕이 돼.
요즘 말하면 미국 대통령쯤 돼. 미국 대통령은 조적 지혈일 거예요. 요즘 미국 대통령이 세계 대통령 노릇을 거의 했었는데, 그 전륜 성황이 모양은 부처님 모습하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예언자가 출가를 안 하면 전륜 성황으로 훌륭한 임금 노릇을 할 건데 저분이 보나마나 출가하실 거다. 그래 부처님 된 상이다 그랬던 거예요. 자, 이러한 부처님의 상호를 우리가 동경할 수 있지요. 그래서 삼승 중생과 저 이승 삼승 공부하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하열 중생에게, 자기 인물 못 났다고 한탄하는 사람한테 부처님한테 이쁜 꽃을 공양을 자주 하고 기도를 해라 그러면은 내 생에 너는 좋아질 거다. 내가 금생에 잘생기고 싶지 내가 죽은 뒤에 내 생에 잘생기고 싶은가? 그러죠? 어? 그거라도 다행이야? 내 생에라도? 그 훌륭한 분이야. 자기 삶을 그렇게 끝없이 미래로 연장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런데 우선 급한 사람은 내가 금생, 그러니까 성질 급해가지고 저 잘한다는 강남 뭐 병원에도 가고 어쩌고 가가지고 찍고 째고 붙이고 띄고 하잖아. 그게 몇 년 지나면 그 사람들 자주 가야 된다 가더구만. 자주 갔다가 오면 한 번 갔다 올 때마다 처음 한 것만 못해. 나중에는 개무리가 돼가지고. 이건 인력으로 하는 게 아니요. 자기가 마음을 잘 먹으면 부처님 상호로 달라져. 여러분 보세요. 마음 먹고 100일 기도 한번 해본 사람 있어요? 해본 사람은 알 거예요. 100일 기도를 관세음보살 기도를 했다. 100일 기도 해양날요. 보면요, 잘생기고 못생기고 하는 얼굴이 아니야. 모두 그 사람이 관세음보살같이 생겨요. 신발 신을 때부터 슬슬 변했어, 옛날 모습으로. 여기서 관세음보살 마지막 탁 해양하고 딱 일어서고 돌아설 때 얼굴이 겨우나이 관세음보살 같아. 금생에 얼마든지 용녀가 부처가 되는 거예요. 자, 이 세상에 간략하게 얘기해서 32상, 80종호, 97대인상이 있지. 좀 더 넓게 보면 모든 상호가 이 100% 잘난 부처님 상이야. 그런데 보는 눈이 미워. 아까 잘생긴 며느리 뒤꿈치 왜 그렇게 믿게 볼까? 보는 눈이 문제야. 보는 눈이. 그래서 문제는 내 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가득 차 있고 부처님은 어느 곳이든지 저 허공신 같은 화신 부처님이 어디에 아닌 곳인 것이 있겠느냐 말이야. 그런데 왜 나는 자꾸 친견을 못하고 봐도 잘생긴 부처님 못 보고 못난 부처님만 보냐고. 문제는 내 눈이 못나게 봐서 그래. 여러분 부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난 걸 옛날 얘기했죠. 법화경에서 불지견을 개시오입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왔노라 부처님 그랬잖아요. 개시오입. 열어서 보여주고 깨닫게 하고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불지견, 부처님의 지견. 그 지견 중에 알지자 볼견자예요. 우리가 세상을 안다는 것, 그건 본다는 거죠. 자, 지견이 문제라. 내 눈에 지견이. 그런데 여러분 어디 간단하게 시험해 볼까? 보아야 아는 거요, 알아야 보이는 거요? 알아야 본다. 후자 손 들어봐요. 거의 다 하더만 왜 손은 안 들어? 그 다음에 봐야 알겠더라 하는 거 손 들어봐요. 봐야 안다. 손 들어봐요. 오, 아직 자신들이 없지요? 지지일자 중묘지문이라. 안다라고 하는 알지자 하나가 묘한 관문이다. 알아야 돼. 아는 건 어떻게 아는 것이 아는 건가? 지혜 그러죠. 지혜. 여러분 저 금강경에 눈, 본다라고 하는 눈이 안목이 몇 개예요? 오안이지요. 예? 육안, 그 다음 단계 해안, 그 다음 간대 천안,
유관 천안 해안, 그 다음에 법안 불안 거라지요. 우리는 유관이란 말이야. 지용이 있고 지혜를 나누면 해용이 있어요. 지의 작용과 해의 작용이야. 지혜인데. 지는 심불기를 보는 거야. 마음이 이만큼도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보는 것. 이것을 지혜짓자 지라고 그래. 그래서 이것을 지지라. 지로 본다. 지로 안다 그래. 그것을. 마음에 이만큼도 일어나지 않는 걸 보는 걸. 오근 부동을 해라 한다. 오근. 오근은 뭐예요? 안입이 설신이잖아요. 이것이 전혀 동요치 않는 걸 이걸 지혜해 했자라고 그래. 해는 견이라. 그래서 이것을 불지견이라 그런다. 지로 알고 해로 본다. 그런 뜻이거든. 근데 뭘 보느냐? 어때서 지혜가 나오느냐? 내가 그 어떤 쪽에 동요하기 이전의 모습이 지라. 일단 동요하면은 진망이 섞여버려. 이 세상은 중생심이잖아. 이 세상은 진짜와 가짜 섞여진 걸로 모든 걸 보고 모든 걸 판단하는 게 우리 중생심은. 그러니까 진짜가 어떤 것이 진짜인지 완벽한 진짜도 아니고 완벽한 가짜도 아닌 거예요. 내가 보는 것 중에는. 그래서 우리가 중생심을 열애장이라고도 하는데 열애가 갖춰져 있으니까 여러분이 저기 이돈으로 배울 때 열애장은 뭐라고 그랬어요? 열애가 숨어있는 창고지요. 그거는 뭐에 갖춰져 있어요? 열애가? 번뇌라는 창고에 갇혀 있는 거야. 번뇌에 섞여 있는 게 열애장이에요. 가만히 있는 거. 그게 원래 중생심의 근원자리가 열애장이에요. 요거를 좀 더 알아듣게 하면은, 무념심으로 견문각지를 한다. 무념심. 아무 생각 없는 마음. 무심이라고 보통 그러지? 이렇고 저렇고 선입견을 이만큼도 갖지 않는 무념심으로 견문각지. 보고, 듣고, 느끼고, 깨닫고 하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해봐요? 평소 삶을? 무념심으로 견문각지한 일체의 사법에, 사법이 일체 현상이란 말이야. 이 세계야. 그거에 심상적정이 곧 열애장이라. 심상. 내가 아무런 선입견을 두지 않고 견문각지하는 일체 현상에 내 마음은 항상 동요 없이 고요하더라. 이게 열애장 자리. 거기라야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라야. 여러분의 참다운 지혜는 내가 가장 옳은 판단이라고 그랬잖아. 항상 어디에 치우쳐 있고 뭐에 섞여 있어. 그래서 부처님의 참 지혜가 나오려면은 어떤 삼매에 들어가냐 그러면 나중에 경전이 이구 삼매에 들어가. 이구. 때를 벗어난 오염된 것을 완전 벗어버린 삼매에 들어야 이런 청정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97 대인상 보기는커녕 삼나 만상에 오직 부처님 법신 몸뚱이요 부처님 모습이라고 하는데 내 눈에 그 부처님 참 모습으로 보이지 않고 너는 애 코가 그렇게 생겼냐 너는 입 위에 그렇게 천스럽게 생겼느냐라고 볼 줄 아는 내 눈이 그렇게 천스러운 거예요. 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알고 본다 그랬잖아. 알아야 나무를 눈으로 보는데 저것이 나무인 줄 아니까 내가 나무로 보는 거지. 그러죠? 그래서 알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견 그래 견지 안 하고 알지자. 그 세상사 지지일자 이 안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묘의 관문이란 말이에요. 중묘지문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에? 알아야. 부처님이 여기에 늘 계시고 나를 내 하는 일에 늘 협조하고 도와주고 그걸 느끼지 못하고 견문각지를 못하는 건 내 눈이 내 오근이 이게 무엇인가 동에 있어서
그것을 감지를 못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 공부한다라고 어디를 가면은 요 핵심은 이건데 그러지를 못하니까 자꾸 장소를 빌리고 시간을 빌려서 무슨 명상을 한다. 요즘은 다 명상 그러대. 참선한다. 참선한다는 게 아니야. 그 모든 것이 애식 재연하고 내심 무착이라 밖으로 모든 인연들 막 복잡하니 나를 건드는 이런 것들을 다 쉬고 안으로 들떠 있는 걸 가라앉히고 그러면 평탄해져. 이 평상심이라는 게 그런 온전한 평상심이 되면은 그 마음으로 무념심으로 모든 행위를 할 수가 있다. 그래야 우리가 원래 뭐지요? 부처님이잖아. 그런데 사는 것은 어째서 부처님같이 안 살고 중생같이 사느냐? 무념심으로 살면 부처님같이 살 수가 있다. 그 무념심은 구체적으로 이제 이런 거예요. 모든 법사들이 이렇게 일러주잖아. 내 것이라는 것을 먼저 딱 울타리 쳐놓고 세상을 딱 판단할 때 절대로 옳은 판단이 안 된다는 거. 그게 뭐예요? 나라고 하는 것, 너라고 하는 것, 차별감. 모든 법문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시작이 됐어. 나라고 하는 것 하니까 너라고 하는 게 생기고 옳다라고 하는 것, 그러다고 하는 것이 다 그렇게 분별이 생기는 거예요. 애초에 이것도 저것도 없는 거였어. 이 법문 끝에 옛날 조사스님들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임재스님 같은 분은 명지하라, 분명히 알거라, 시환하라. 부처님 잘생긴 저 모습들은 다 헛개비다. 환하라. 눈 비비면 나오는 별하고 똑같은 거다. 거기 속지 마라. 너 인물 못났다고 거울 보고 투정? 천만에 네 인물이 네 부처야. 내가 내 부처야. 그거 잘생기려고 돈 퍼질러서 강남에 가서 남은 여생을 후회하지 말아라. 예? 그 돈 있으면 나 줘. 예. 여기 상호의 눈에 보이는 모습뿐만이 아니에요. 이 소리도 상호예요. 거기에 풍기는 부처님의 향내 이런 거. 그게 부처님 아까 광채가 한길이라고 그랬죠? 광채뿐 아니라 항상 이 모든 털꿈에서 향이 나요. 부처님 몸은. 어떤 향이 날까? 향도 좋은 향이 나야 되는데. 나 요즘 하루 한 번씩 정신 먹고 산에 오르고 하루는 오르고 하루는 내리거든, 한 2시간. 요즘 단풍 본다고 사람들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데 나는 사람 지나칠 적에 숨을 꽉 참아. 향내 안 맡으려고. 그 고약한 향내들이 참 많아. 근데 그 향내를 왜 몸에다 그렇게 뿌리고 다니나? 그걸 좋아하는 사람 있나 봐. 이렇게 사람은 자, 이 환화와 같다는 것을 왜 굳이 설명을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부처님도 환화 같은 몸을 왜 굳이 저렇게 만들어내시나? 하나하나의 모습을 놓고 반하고 좋아하고 존경하고 따르게 돼 있어. 그것이 공덕이 하나. 잘생긴 배우 한번 만나봐요. 아이고, 저 사람하고 하루만 놀아봤으면 하는 거 있죠. 이게 중생심이라. 그런 중생심이 있어서 그렇게 잘생긴 사람이 내 눈앞에 오는 거야. 네? 잘생긴 사람 만나기 쉬운 일 아니요? 각 분야에 잘난 사람 만나는 것이 그것도 복인 거고 각 분야에 잘난 것, 그 능력을 가진 사람이 또한 대단한 대인들이고 그런 거예요. 우리는 우리 분야에, 내 분야에, 각자 내 분야에 가장 잘난 대인상이 있어요. 그 대인상의 주인공이 나란 말이에요. 예? 하루하루를 살아도 부처님 같이는 못해도 부처님 비슷하게 한번 살아보려고 마음먹는 것. 에? 이런 것들을 조금씩 조금씩 해보면 그 상이 갖춰진다니까. 어떤 기한을 백일기도 되고 간세음 부를 때 봐. 얼굴이 닮아지잖아요. 마음도. 그리고요.
그 담배 피던 사람, 막 보약 먹고 몸에 쩔어 있는 사람, 화장했던 몸에 밴 그 냄새들이요. 여러분 기도해 보면 말해. 100일 기도면 예를 들어서 한 3, 7일 기도쯤 되면 그 냄새가 싹 땀으로 빠져나가요. 처음에는 고약한 냄새나 기도 안 하던 사람처럼 기도시키면 막 몸에서 변 송장 썩는 냄새 비슷하게 나는 거야. 3, 7일쯤 지나면 몸이 싹 정화가 돼가지고 향내가 나기 시작하는 거야. 100일 기도 해봐요. 여러분 몸이 얼마나 좋아지는가. 향기가 그렇게 막 몸에서. 먹는 것은 똑같은 밥 새끼 먹는데, 똑같은 반찬에. 그런데도 이렇게 달라지는 거야. 우리 눈에 보이는 것 다 부처님 몸이고, 이렇게 8만 4천 대인상을 다 갖춰진 부처님의 정상적인 몸인데, 내 눈에는 어째서 검고, 희고, 빨갛고, 못생기고, 잘생기고, 이렇게 보일까? 문제는 내 눈이 잘못됐구나. 내 눈을 바탕으로 본 것을 가지고 내가 그걸 봤다라고 하고 그것을 내가 알았다라고 한 내 자신이 이것이 무엇인가 잘못됐구나. 그걸 여기서 알아야 돼. 그렇죠? 우리는 절대로 못나지 않았습니다.